한다고 실장님이 올려놓으신 거 공지는 봤거든요. 얘기해보고 나서 전화 드려도 될까요? 네. 이제 손이 빨라져요. 왜. 아, 섭외인가요? 여보. 네. 무슨 전화야? 귀 참발다. 어? 모델 무슨 얘기 들려갖고 뭐야? 아니야. 들어왔지? 내 거 들어왔지? 또 이런 또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잖아요. 진짜 많이 했죠. 네. 이거. 춤도 잘 추고. 뭐야? 어? 뭐야? 아니 지금 SS 패션위크 시즌이 이제 다가오니까. 그렇지. 봄이니까. 왜 네가 화색이 밝아져? 잠깐만. 잠깐만. 그래서. 그래서 그 남자 모델 공개 오디션. 남자 모델 공개 오디션. 남자 모델. 오라고. 아, 너 시니어 모델 찾는 거야? 모델. 모델 여기 있잖아. 앙드레기 패션쇼. 송혜교, 원빈, 박세리, 홍성은. 자, 스텝 한 것도 홍스텝 아니야, 홍스텝. 스텝 한 것도 홍스텝 아니야, 홍스텝. 어? 야, 진짜 그때 딱 해갖고 여보, 딱 잡고 이마 갖다 대고 딱 해서. 오, 그때 화제가 됐었잖아. 이게 박세리 씨하고 함께하면서. 들어왔구나. 그냥 한다고 해, 여보. 여보. 그냥 한다고 해. 그냥 한다고 해. 하철이. 하철이. 하철이? 어머머머. 거짓말 하지 마. 저 빵빵이가 뭔 모델이야? 하철이가 너무 키가 크고 비율이 좋으니까. 제안이 들어온 거지, 오디션 보러 오라고. 이제 SNS를 나랑 마팔하고 계시니까 댓글에 난리 났잖아. 하철이 뭐 다리 너무 예뻐요. 뭐 비율 뭐예요. 막 이러니까 이제 실장님이 그걸 보고 하철이 한번 볼 수 있냐고. 아니, 어느 쇼인데? 그래서 장광현 선생님 거? 장광현 선생님이면 이종석. 이렇게 화철이처럼 신인 때 오디션하면서 딱 뽑으신 분이야. 안목이 정우성, 이정재, 현빈. 그렇습니다. 이런 분들이 딱 입었을 때 딱 떨어지는 패션관을 추구하신다고. 지금 나쁘지 않은데 지금 되게 몸 슬림하고. 어? 근데 원래 장쌤이 손현미를 좋아해. 여보같이 이렇게 굵은 사람 안 좋아해. 여보 여기 한번 앉아 봐봐. 기억 안 나요? 옛날에 나랑 우리가 내기할 때 여보가 다리 짧아갖고 여기 나한테 안 닿는데 이 다리 길이로. 여보 비율이 이러면 못 써요. 여보 이 봐봐. 여보 나 중간에 들어가 안 나. 네. 여보 짧아. 인정해. 정성우 씨가 다리가 짧아요. 키는 큰데. 하철아. 왜요? 근데 화철이 하려고 할까? 요즘 사춘기들이.